미소천사 기상캐스터 박은지를 찾아간 방송국. 바로 지금 뉴스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오늘의 날씨를 전하는 중이다. 흐리고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과 내일 태풍의 영향을 받은 기상 탓에 긴장된 새내기 기상캐스터 은지 씨. 오늘의 날씨를 마지막으로 저녁 뉴스도 끝나고. 네, 안녕하세요. 끝나셨나요? 네, 지금 이제 날씨 끝났고요. 날씨가 이제 태풍이 또 다가오네요. 오늘 좀 태풍이 와서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여기 상기돼 있지 않나요? 방송을 끝내자마자 바삐 어디론가 향하는데 이것은 기상캐스터들이 예보를 준비하는 기상센터. 뚫어져라 신문을 보며 분석 중인 은지씨. 뒤로는 라디오 DJ 얘기를 들으며 책까지 들여다보는데 이 과정이 전부 일기예보 준비를 위한 것. 예보는 정말 딱 보시다시피 정말 간단 농요해서 또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리려면 이 말뿐만 아니라 좀 더 부드러운 말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신문도 보고 좀 책도 보면서 많이 좀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거를 회사 다니면서 메모하는 식의 노트로 쓰다 보니까 정신 없지만 곳곳에 보면은 주옥 같은 글이 참 많아요. 일기장에서 날씨 멘트 정리하는 노트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방송 멘트들을 정리하면서 날씨를 계속 체크하는 은지 씨. 아까 제가 레이더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C 기상캐스터 박은지인데요. 예, 저 지금 남부 쪽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는 이렇게 좀 남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기상팀 취재하는 것은 기본. 앞 시간에 방송된 모습도 점검하고 기상도, 구름 사진, 각 지방의 기온 등 일기예보를 위해 점검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늘의 방송 멘트까지 직접 작성하는 팔방민 은지씨. 작가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교육을 다 받아요. 입사를 하게 되면 기상 전문팀에 가서 연수를 받고 방송에 필요한 스킬을 배우죠. 기사를 끝내고 이동한 것은 컴퓨터 그래픽실. 은지씨가 뭔가를 건네고 그림 고리개 들어가는데 바로 은지씨가 직접 기상도를 구성해서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 멋진 CG로 탄생하는 것. 일기예보 준비 과정의 한 단계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은지씨.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벌써 마감뉴스 녹화 시간이 되어가고 의상학과를 졸업한 은지씨에게 방송의상은 남다른 아이템이다. 오늘의 날씨에 맞는 의상이 최고의 옷. 이것저것 정말 많이 쓰고 싶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장갑도 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발랄한 장갑도 머리띠를 하고 대한민국을 외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정말 발랄하게 방송을 했는데 이겼더라고요. 그때 비가 올 때 한눈에 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구나, 저 여자가 오죽했으면 이런 우비를 입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우비를 많이 입고 방송을 하고 있고요. 뭐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수 있게 좀 많이 손짓 발짓을 조금씩 쓰면서 어필을 하고 있어요. 방송 30분 전 오늘의 두 번째 기상예보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한 후 스튜디오로 향하는데 길고도 짧은 1분의 시간에 꼼꼼한 준비로 무장을 했지만 잠깐의 틈도 헛되이 보낼 수 없다. 만약을 대비해 잘 보이는 곳에 대본을 붙여놓고 그런데 갑자기 국어사전을 찾기 시작하는 은지씨. 은연중에 또 바르지 못한 말을 할까봐 항상 저희가 원고를 작성하고 또 사전으로 또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점검 또 점검 뒤에 드디어 일기예보 시작. 더 정확하고 유익한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분이지만 일기예보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은지씨.
이 1분이야말로 새내기 은지 씨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마감 뉴스가 끝나고 자정이 넘은 시간. 모두 퇴근한 빈 기상센터. 모니터를 바라보는 눈빛이 날카로운 은지 씨. 매일 자신이 방송하는 모습을 수십 번씩 모니터 한다는데.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똑같은 방송을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면서 뭐가 잘못됐나,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 항상 반성하고 있고요. 이렇게 방송 찍었어도 항상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뭔가 아쉽고. 이런 과정을 거쳐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길고 긴 하루를 마감하고 집으로 향하는 은지 씨. 바쁘고 긴장된 일상이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아, 요즘에 낮에는 정말 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덥고 또 밤에는 이렇게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 정말 커지고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옷차림에 신경 써줘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박은지였습니다.